건호가 다니는 학교입니다. 수능이 끝난 뒤라 홀가분한 모습입니다. 다른 운동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 힘으로 다른 친구들 뭐 위협하거나 하는데 건호 같은 경우에는 자기 힘이 세니까 혹시 뭐 도움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지 뭐 이 친구가 힘을 직접 그 친구한테 행사하려고 하진 않아요. 지금 1, 2학년들이 1년 동안 동아리 준비한 거 그거 발표하는 행사예요. 동아리 발표회. 올 한 해는 운동 때문에 소홀했던 성적을 올리는데 부쩍 신경을 썼습니다. 체육학과에 지망해 운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. 고등학교 생활은 제가 잘한 것 같아요.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한 것 같고 공부도 원래 안 했었는데 진짜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. 후회 안 할 정도로. 건우는 1년 전부터 주짓수 동아리까지 만들었습니다. 스스로와의 싸움을 이겨낸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장난치듯 화기애애하게 시작하지만 막상 훈련이 시작되면 엄한 스승의 모습입니다. 넘어지면 낙법치고 손은 상대방 몸 민다는 생각으로 밀어야 돼. 완벽히 엉덩이 뒤로 빼고. 네, 돌아갈 때 저기. 너 할 만해. 누가 줘? 성취감도 있고 살 빼진다는 느낌도 있는데 기술이 재밌어서 유도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.